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생이 수학계정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드디어 하려고 하나봐요. 여러 번 설명해줄 때, 그냥 들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잡아봐. 가는 증가야, 증가. 플러스. 감, 감소. 마이너스. 증가, 감소 시킨대.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연립은 뭐냐면, 연결해서 세워놓으니까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또 방정식이 뭐냐면 x 더하기 2는 5야. 그럼 x에다 3 넣으면 맞고 나머지 다 틀리지. 그럼 이걸 하면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요 x값은 하나만 있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방정식이야. 그럼 또 이건 뭐냐면 요쪽에서 x 하나만 끊는다고. 이 점 찾으라고. 근데 연립방정식이 되면 방정식이 두 개가 돼. 그래서 이런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게 교점이 한 개가 생기든지 완전히 겹쳐서 우측이 많든지 평행해서 하나도 없든지 그래요. 그러면 봐봐. 왜 그러면 변기 더하거나 빼냐면 y는 하고 방정식이 하나 있어. 동그라미. y는 하고 방정식이 세모가 또 하나 있어. 근데 이게 연립을 하면 이게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x, y. 그지? 각 x, y라는 딱 한 점이야. 그러니까 이 y하고 이 y는 같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같은 거지. 그러면 요 세모를 이쪽으로 넘기면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0 되지. 그럼 방정식 꼭 딱 됐지. 그지?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놈하고 이놈하고 x가 같으면 x는 다 빼지겠지.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y가 같으면 다 빼지겠지. 근데 어? 그러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y래. 마이너스 y는 이렇대. 그리고 두 개 더해버리면 이건 0 되지. 그럼 동그라미하고 더하고 세모 되지. 그래도 식하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빼줘도 되고 이렇게 더해줘도 되지. 그래서 가감법이야. 그렇게 해도 되고 봐봐. x 더하기 y는 3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마이너스 x 빼기 2y는 5 이렇게 됐어. 만약에 식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걸 넘기면 x는 3-y 해도 되지. 그럼 이 x 대신에 여기 요 자리 동그라미를 딱 치고 요걸 집어넣어도 돼. 3-y를. 그럼 y만 남지. 그럼 계산하면 y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런걸 대입법이라고 해. 그러면 소거가 한 미지수가 소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y 도해하면 이거 y 없어지지. 응? 미지수 하나가 소거. 소화기처럼 제거돼. 미지수는 알지 못하는 x, y. x, y 중에 하나를 제거돼. 그럼 제거를 시키려면 요 앞에 있는 이 식에서 여기가 2x면 여기도 2x가 되든지 여기가 2y면 여기 2y가 되든지 이게 2x고 이게 플러스 2x면 더해 빼주면 되고 이게 2x고 이게 마이너스 있으면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자 가감법 더하고 빼기 할 수 있지. 개수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은 방정식 두 개지 이렇게. 그러니까 변끼리 더하거나 빼, 가, 감 하면 하나의 미지수가 없어지지. 하나의 미지수가 없어지면 x를 구하면 그걸 x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y 구할 수 있지. 그게 대입법이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써? 대입법. 들어가면 돼. 연립방정식 한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x나 y 하나를 구했어. x나 y 한 개를 구하면 그 나머지에다가 이걸 숫자로 구했잖아. a라고. 그러면 y x 더하기 y는 3 하면 여기가 요의 숫자로 3 a 뭐 딱 집어넣으면 이거 이항해버리면 y값 금방 나온 거야. 됐어? 네. 자 근데 개수가 분수래. 분수. 그러면 이런 0.2x 더하기 이렇게 되면 이거 10에 배수하면 되지. 근데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y 는 뭐 4 이렇게 나오면 2 더하고 이렇게 분수에 더하기 빼고는 통분하라겠지. 통분하라고. 통분하려면 최소 공배수 곱해래. 그러면 통분할 수 있는 숫자 곱하면 돼. 6 약분해서 이거면 3x 이렇게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이건 2y 여기 6 4 24 이렇게 쓰면 끝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가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라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16하고 12가 있으면 16분의 1, 12분의 1 하면 이렇게 해갖고 2, 8, 16
262, 248, 246. 그럼 이거 다 곱하면 돼. 그래서 개수를 다 정수로 바꿔. 그런 다음에 정수 계산하라고. 그럼 편하다고. 이렇게 됐어요? 응? 자, 개수가 이게 0.2, 0.3 이렇게 소수로 나오면 10진법이니까 10배 하든지 100배 하든지, 그래서 10배 하든지 100배 하든지, 그럼 거듭제곱이야 이게. 이게 10진법, 10의 거듭제곱을 A 곱하기 10의 N승 이렇게 쓰거든. 그럼 뭐 12 곱하기 10의 2승이면 12 곱하기 10의 2승이면 동그라미 두 개에서 12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다 정수로 만든 다음에 고치면 쉽다고. 그냥 소수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소수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중학생한테는. 자, 그런데 봐봐. 연립방정식 아까 세 가지가 있다 했지. 교점의 한 개 이거, 영원히 평행한 거, 그리고 겹치는 거. 이건 해가 무수히 많아. 이거는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어. 그럼 평행이야. 둘째 방정식은 변형했을 때 미지수의 개수는 같고 상수와는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렇게 한 개가 나오고 밑에가 또 하나가 나와. A-X 더하기 B-Y 숫자가 달라. A하고 B는 B-Y 장수만 귀치만 똑같은 거야. 더하기 C- 이렇게 는 0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다 넘겨서. 그래서 A-분의 A 이렇게 만들고 B-분의 B 이렇게 만들고 C-의 C 이렇게 만들어 먼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같잖아? 그럼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아 이렇게. 몇 분의 몇? 2분의 1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면 이거는 4분의 2 이렇게 되겠지. 6분의 3. 근데 이거는 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절편이야, 절편. 이건 뭐라고? 절편. 요거는 뭐? A분의 B가 뭐라고?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른 게 돼. 왜 그러냐면 또. 자, 1대 2는, 아, 다시. 2분의 1은 4분의 2 이렇게 썼잖아. 거꾸로 1분의 2는 2분의 4 돼? 되잖아. 1분의 2는 2분의 4. 2분의 2는 4분의 1 안 되지? 아, 이거랑 이거 곱하면 이거랑 이거랑 곱하는 거야. 근데 뒤집은 건 돼. 봐봐. 2분의 4는 1분의 2 돼? 돼. 어? 2분의 4는 1분의 2잖아. 되잖아. 다시 해볼까? 2분의 1은 6분의 3 헷갈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지. 1분의 3은 2분의 6이야? 1분의 3 3이잖아. 2분의 6 3이잖아. 되잖아. 그래서 A분의 B가 기울기요. 그래서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고. 나 1분의 3은 2분의 6이지? 써볼까? 1분의 3은 기울기라고 했지? 2분의 6도 기울기라겠지? 그럼 3분의 6은 1분의 2 되제? 되잖아. 그러니까 A분의 B는 A분의 A-분의 B-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똑같다고. 그래서 이게 기울기야. 이게 같고 요것만 다르면 평행하다고. 오케이? 자, 일치하는 건 세 개가 다 같아야 돼. 자, 셋 다 다 같으면 뭐라고? 일치. 요 C만 다르면 뭐라고? 평행. 그지? 근데 요게 다르면 요거는 상관없이 요거가 다르잖아? A-B나 A-B나 B 하면 한 점에서 만나. 한 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 미지수의 개수는 각각 같고 A분의 B, A-B분의 B는 같고 상수항만 다르다고. 상수항은 다르다. 상수항이 C야. 해가 없어. 그러면 평행. 상수항이 다르다. 요거밖에 없어. 다른 사람, 상수항이 같다! 그럼 완전 일치여. 근데 요 기울기는 다르고 상수항이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상수항이야. 이렇게. Y축에서 만나는 거. 이해됐어요? 응. 어? 자, 그러니까, 연립정정식을 풀 때는 XY의 미지수를 구해서, 응? AX 플러스 BY, AX 플러스 BY는 3, C, 3, 이렇게, 이런 거 만들고, 식을 세우고 그걸 두 개를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x점 y x,y점을 구하래. 풀고 이거 식 세우고 미지수 정해서 식을 세우래. 이렇게 두 개.
개를. 됐어요? 이거는 거속 시험, 이거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킬로미터 퍼 아우여야. 그래서 이게 공식이요. 아빠가 100km로 달렸다 그러면 1시간에 100km 달린 거야. 이게 나누기란 뜻이요. 그러면 이거 거리로 뭐를 나누는 거야? 시간을 나누는 거야. 그럼 이걸 자체를 뭐라 그래? 속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안 해봐도 돼. 근데 이렇게 외워도 돼. 거리하고 속 시원하다. 거속 시원한 공식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속력만 구하고 싶으면 이거를 양변해서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되잖아. 똑같잖아. 그러면 속력 구할 수 있지.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돼. 이해됐어요 이거? 자, 농도양원전 문제에서는 소금 플러스 물이 소금물이요. 농도는 진하냐 안 진하냐 문제고. 그러니까 소금물 전체예요 저거. 물은 빼고 이건 소금 양만. 근데 이게 100g인데 이게 소금의 양이 5잖아? 그러면 물은 소금 5에다가 물 95야. 근데 합쳐서 100이라고. 근데 퍼센트로 하면 100 중에서 5% 있는 거지? 그럼 이 100하고 100하고 약분되면 5%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면 이걸 X로 놓고 이걸로 소금물 알지? 소금물 그지? 농도는 5% 5% 그러면 퍼센트를 5% 소금이 5%래 5% 그러면 퍼센트 대신에 100분의 5 이렇게 쓰면 돼. 100분의 5 그지? 그럼 소금이야 100. 그러면 약분하면 소금물 100분, 약분하면 소금 5 나온다. 그래? 이걸 계산할 때 퍼센트를 뭐라고 쓰면 된다고? 100분의 5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이제 부등호는 등호는 같다는 건 등호는 같다는 건데, 그러면 등호는 뭐냐면 이렇게 1차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그린 경계가 등호야. 그럼 부등호는 뭐냐? 왼쪽이냐 이쪽? 이쪽이냐 이 아래쪽이냐 이런 거야. 그랬을 때 x값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크다요. 근데 보통은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서 X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 숫자를 넣어. 이해됐어요? 근데 이건 작다인데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거나 같다. 같다는 이거 한 개를 쳐도 되고 두 개를 쳐도 돼. 그래서 식이 어떤 게 크다 작다를 표시해 주는 거야. 식의 대소는 쉬워. A하고 B의 대소를 찾으려면 이거를 빼줘서 이게 0보다 크면 이걸 넘겨봐.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야. 이게 0보다 작잖아. A 두 개를 뺐는데. 그럼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뒤게 크지. 이걸 넘어가봐. 그럼 A는 B 이렇게 되지. 이게 대소야. 대소. 크다 작다. 자, 그러니까 부등식의 참이 되게 하는 부등식의 해, 근, 답. 그러면 봐봐. 부등식이 참이 되게 했을 때 이 X의 범위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 라는 거야. 그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X가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을 구하려면 1차함수든 2차함수든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다 정리했어. 근데 이거를 여기에 0이라고 했죠. 0. 그지? 0. 0. 이게 다 y값이야. 왜? 이게 함수, 1차 함수 왔을 때 여기에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됐었지 항상. 근데 여기가 y값이라고 했지 내가. y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y값이 0보다 크다 작다 그러면 봐봐 1차식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어. 이거는 이게 y값이라고 했지. 이 1차식, 여기 있는 식이 요 y값 0보다 더 커야지. 0보다 이 식이 크지. 그럼 여기지 이만큼, 이만큼 맞아? 그럼 거기 있을 때 x값은 여기지. 그래서 표현할 때 하는 거야. x는 몇보다 크다 그러면 다 0보다 커 이 식이. 자, 다시 1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y값이라고 했지. 항상 여기 0 나오면 y 값이, 그지? 0보다 1차식이 더 작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작은 거는 다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x 값은
욕이라고 해야지. 이해됐어? 자, 다시.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뻥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다시. 이렇게 있는데 1차식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아, y 값이 0보다 크지. 크거나 같지. 그럼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지. 그러면 x는 이렇게 새카맣게 해갖고 여기지. 그러니까 y 값이 0보다 컸을 때 1차 함수에 뭐라고? 여기 x의 범위를 내기해서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그렸는데 1차식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아, y 값이 0, 이 식이 0보다 작지. 0보다 작은 건 이 부분이지. 그러면 그때 x 값은 이 부분이지. 그래서 그렇게 쓰면 돼. 그럼 이게 3이면 여기 x지. x는 그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끝이지. 맞죠? 자,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나오면 식이 나오잖아. 식이, 그지? 근데 자, 요거는 또 기울기는 이렇게 해서 편해. 1차 함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이거든. 그러니까 y는 x, 그지? 근데 기울기가 달라면 y는 ax가 되지? y는 ax. ax가 되는데, 그럼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로 나눠주면, x분의 y가 뭐 돼? a가 돼. 그래서 이 a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의 변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게 a래.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쳤을 때, 그럼 뭐냐면 x의 증가량은 이 삼각형 직각을 만들어서 요만큼.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는 뭐야? b니까 절편이니까 쉽게 알지? 이건 방정식이니까, 그럼 금방 구할 수 있지? 방정식의 근.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이면 이게 3. 이게 2면 2. 그럼 기울기는 3분의 2야. 요게, a는. 이게, 이거는 무조건 가로분의 세로야. 직각삼각형에. 이 b는 뭐라고? 무조건 y축 끊어지는 여기야. 이렇게 가면 여기가 b야. 그럼 이것도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지? 이렇게. 아, 이것분에 이거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것도 플러스고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갔지.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야. 근데 이거는 봐봐.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로 갔지. 위로 가려면 플러스 갔지.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는 이거 마이너스지. 아니면 이건 플러스 갔지. 직각삼각형 날라가면 이건 마이너스로 가야지. 내려갔지. 그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만 기울기는 증가량만 있으면 돼. 가로 세로 상관없이. 그치? 그래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치? 근데 부호는 뭐라고? 이렇게 가면 잡아.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올라갔지. 이렇게 하면 올라갔지. 자, 이렇게 하면 내려갔지. 이렇게 하면 내려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플러스 분의 플러스도 플러스지.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기울기라고. 됐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쪽을 y축을 절 끊을 전 절 닫는다는 거야. 그럼 이쪽 편 저쪽 편 치우칠 편인데 이쪽 편하고 저쪽 편 나뉘지. 이게 y축에 있어서 y절편이야. y절편. y절편은 뭐라고? 요게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안 가. x로 플러스로 하나 한 단 갖고 마이너스 한 단 갖고 갔어. 그럼 여기가 x가 0이야. 그래서 x가 0이고 y절편 b. 이게 y절편이야. 자, x절편은 맨날 이렇게 식 하면은 0. y자리 0이라는 거겠지 내가? 그게 방정식이랬지? 그래서 y자리가 0이야. 그래서 x자리 구하는 거야. 이게 x가 플러스 몇인지 마이너스 몇인지. 이거는 뭐라고 해? x절편이라고 해. y가 0일 때가 x절편이요. 이거는 뭐라고? y절편이요. x가 0이니까 y절편이요. 왜 그러면 x가 0인 것은 y축이야. 이거 이 기둥. 그러면 y가 0인 거는 x축이야. 자, 이거를 숨기고 여기서는 뭐만 구하는 거야? x축에 있는 x값만 구하는 거야. y는 0이야. 정해졌어. 그게 방정식에 근답해요. 이게 뭐라고? x절편이야. 자, x가 0이면 y축이야. 그러니까 x가 0이야. 이건 정해졌어.
근데 y축에 어떤 b라는 숫자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y절편이라고 그래. 그리고 두 개 다 한 거지?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y는 0이야. x축과 만나. 그러니까 y는 0이야. 이 x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y는 0이야. 그래서 0이야. 이거 고정. 자, 고정된 게 y는 0이다. x축이다. y는 0이다. 고정.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방정식의 근답해다. x를 어디 끊냐? 절편 그리다. 절편이다. 방정식의 근답해가 x. 다 똑같은 거. 근답해가 x절편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건 x는 0이다. 그죠? x는 0이면 y축이다. 그럼 x에다 0 넣을게. 그럼 y축에 뭘 끊으려고? y 절단 된 데가 b야. 그래서 b. 근데 요거 길이 분의 이거 길이. 이건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갔으니까 이건 기울기야. 그럼 다 한 거예요? 또 쓰면 또 설명을 해주겠는데 이거 뭐냐?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